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고갈 우려가 이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선 잘 안 알았습니다. 이제 공무원연금법과 이제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공무원연금법에는 기여금으로 급여를 충당할 수 없으면 부족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금이 고갈될 경우에 국가가 적자 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 안 해주고 공무원연금은 보장해 주고 이게 규정으로 이렇게 딱 저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제 그 국민연금법에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국민연금법에서 이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고요. 이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고 이제 적자가 생길 경우에 그럼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뭐 보존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세대가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어떤 부담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금 능력을 키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 그리고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그 반대 목소리도 그렇고 결국은 이 주장들이 다 연금이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2057년쯤 고갈될 것으로 이제 관측되고 있고요. 이후엔 적자 폭이 한 300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근데 김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이제 명문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한데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저희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충당 부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급 보증 명문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금 현재 가치를 환산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정이 고갈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를 꼭 붙이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잘 운영해서 이제 국민들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좀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더 진행될지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